안녕하세요. 구름도사 이론 홍진보입니다. 자, 오늘은 코미디언 가수 장두석님의 그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. 그 코미디언 가수 장두석님이 별세를 했다라는 그 언론 보도를 봤어요. 아, 저는 그 충격을 좀 받았어요. 왜냐하면 장두석님이 오래오래 좀 살기를 바랬습니다. 제가 이제 부채도사, 뭐 무도사, 뭐 배추도사 할때 부채도사 막 해서 장두석 그 부채도사 할 때는 아주 너무 감명 있게 봤어요. 그 이제 그 부채도사 할때 저는 이제 산에서 공부할 때고 뭐 하니까 네. 그 지금 저도 뭐 구름도사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두석이 뭐 실례 합니다부터 뭐 시커먼스부터 뭐아뭐뭐뭐 진짜 그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저의 그롤 모델 그 나도 그 장두석 님 같으면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저도 이제 뭐 색스폰도 불어보고 저도 뭐 기타도 쳐보고 뭐 드럼도 쳐보고 저도 다뭐 이렇게 하지만 저렇게 아주 그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쪽에 다 빠져서 한 평생을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래서 장두석님이 안타까운 것이 좀 오래 살고 좋게 행복하게 살았으길 바랬는데 지금 뭐 나이가 지금 정유생이면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 나이가. 예. 근데 가셨어요. 하늘로 가셨는데 장두석님이 하늘로 안 가시려면 종교인으로 살았으면 가지 않았다. 빨리 가지도 않고 행복했죠.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내가 내 명을 재촉하는 길이 있잖아. 왜냐하면 내가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고 선수로 가면 죽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하는 팀에 살면 빨리 죽는 거고, 나무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나무 탄다는 걸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시합하면 죽는 거죠. 그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보면 이렇게 종교인이 전생에 이제 종교인이 됐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고 이제 우리가 이승에 와서 뭐 연예인이 되거나 어떤 예체능 쪽으로 이름을 날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이 결국은 자기 길을 찾아가면 되는데 그 자기 길을 찾지 못해서 빨리 내 명을 뭐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갔으면 자기 길을 갔으니까 천수야.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찾아서 가면은 그 자기의 명을 다 살아. 물고기도 잠깐은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살수 있지만 물고기 찾아가고 나무를 타고 사는 짐승은 나무를 타러 해야 되는데 물가에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 풀을 먹어야 되는 그 짐승이 고기를 먹으면 죽고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짐승이 풀을 먹으면 죽듯이 잠깐은 될수 있지만은 오래는 될 수가 없다고. 그래서 장두석님이 여기 진짜 27 여기 여기 초년 여기 화운에 여기 차고 좋았지.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는 괜찮지만 40대 초반이 넘어가면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내리막길을 타고 뭐 47이 넘어가면 갑진대으로 오면서부터 힘들어지는 그런 사주예요. 그래서 이 장두석님의 이 사주를 보면, 자, 이 간목 일주가, 네, 여기에 토가 있고, 화가 있고, 금이 있고, 토가 있어요. 야, 금왕절에 목이 엄청, 근데 신약 사주가 돼서 금왕절에 목이, 금이 많아서, 그 목이, 간목이, 금이 많아, 금다, 신약이 됐어, 신약. 신약이 됐는데, 신약에 지금 내가 뭐 수가 있어서 내가 살인상생을 해야 좋은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왕한 금을 제압을 해줘야 되니까 화가 일단 뭐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사오미 남방운에 대활약을 했죠. 그러니까 이 장두석님의 최대 전성기는 이 27살에서부터 37살이 최고 전성기라고 봐야죠. 27에서 37살. 20년이 최대 전성기, 나의. 예. 그리고 30, 37에서 한 40대 초반까지는 이제 가다가 40대 후반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, 뭐, 진짜 20대 후반부터 뜨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
총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, 20년 동안 완전히 뭐 아주 확 하고, 제일 좋은 건 27에서 37, 10년. 이 시기가 제일 좋았어요. 네. 자, 장두석님의 사주 보면은 갑진 백호 일주에다가 밑에 화개살을 깔고 앉았어요. 여기. 화개살 같으면 중이 되거나 뭐 이런 종교인으로 가야 되죠. 거기다가, 네, 또 부처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또 있는 거예요. 부처님도. 부처님도 오시고. 그러다가 참, 여기 또 정화가 또 있어요. 정화는 다, 어떻게 해요? 네. 진짜 뭐 1년 360일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, 이 정화가 용신이잖아. 그래서 이 장두석님이 스님이, 그러니까 신 스님이 안 되면 수녀가 되든지, 수녀, 신부. 목사는 안 맞아요, 목사는. 목사는 해봐야 얼마 안 돼. 근데 이 장두석님 같으면 스님이 됐으면, 뭐, 지금 67, 77, 뭐, 그래도 천수는 다 누리고 가셨을 거다 생각을 해요. 지금은, 67, 여기에, 저 이민 대운 들어와서 여기서 왔는데, 77, 이민, 이게 개축, 신축 대운, 그러니까, 거의 80살까지는 갈 수 있다. 만약에, 종교인의 삶으로 살면. 근데 지금, 외롭게, 이렇게 살죠. 그러니까, 팔자에, 뭐, 결혼, 나의 인연이 없는 게, 전생에 내가 스님이거나, 뭐, 도를 닦고, 뭐, 내가 수도를 하는 수도자인 것 같으면, 내가 전생에 배우자가 없고 자식이 없는데, 이승이 나와도 무슨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자식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식과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스님이 됐다가도 좌우 배우자 자식이 또 있으면 거기 내려와서도, 이승이 와서도 다시 내가 스님을 파괴하고 내려와갖고, 다시 뭐 애도 낳고 할 수 있는데, 이 장두석님 같으면 그런 것이 없어요. 딱 완전히 종교가로 살아야 되고, 요 한때 27서 37사이 그 한때 아주 이제 최고의 내가 그 꽃을 피워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사주였습니다. 자, 예, 참 안타까워요. 네, 그래서 지금 부디 극락왕생하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. 아주 내가 볼 때 이분은 정치적인 색깔이 하나 없습니다. 순수하고 아주 소박한, 순수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. 왜? 음악부터 뭐 해갖고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자기 정치적. 그래서, 지금도, 죽기 전까지 결혼도 안 하고, 뭐, 아무런, 뭐, 자기의 처자식이 없는 그런 삶을 갔는데, 이 사주 자체가 종교인의 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종교인이 전생에 내가 인연이 없는데 이승이 와서 인연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. 자, 오늘 참 이 장두석님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나중에 극락왕생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사주 시간 코미디언 겸 가수 장두석님 종교인 됐다면 행복했다라는 제목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